나쁜 목적으로 임대 계좌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갑자기 계좌 입금이 안 되겠죠? 그리고 1억이 내놔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을 바꿔요. 팔려면 9천만 원밖에 안 돼.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전세로 했을 때 입장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으로 있을 때 입장과 대리나 과장의 입장과 오너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도 왜 그렇게 대출이 나오나요? 지금도 대출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약간 확인하실 거는 1금융이랑 2금융이라고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 하기 전에 사실은 대출 그 법원 보통 가시면 이제 일반 은행에서 사실 되지가 않아요. 좀 착각하시는 게, 이 경매 물건도 일반 은행에서 똑같이 내 주거은행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어서 법원 앞에서 이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명함 같은 거 받으셔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분 정도 정리하셔서 알아보시면 그 대출 어느 정도 나오고 이율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택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상가는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도 광명에 한 8억 5천 5백짜리 낙찰 받아서 대출을 85% 정도 받았었거든요. 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진행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가 투자할 때 관리비를 꼭 확인하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관리비를 꼭 확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상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강남이나 이렇게 뭐 수도권 너무 그 좋은 데가 아니어도 상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인데, 뭐 만 원이다, 평당 5천 원이다 이래 버리면 그건 또 분양평수로, 만약에 제가 같이 뭐 한 150평 되는, 만약에 제가 그 지하 상가가 만약에 그런 식인데 나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다면 분양평수는 한 300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관리비만으로 만 원씩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저도 어려웠겠죠. 만약에 300만 원을 벌기도 힘든데 한 달에 만약에 비었을 때 300만 원씩 낸다면 사람이 쫓기게 됩니다. 네, 급하게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걸 해결 못하게 되면 다시 그런 게 경매가 나와요. 그래서 해당 건물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밀려있는 게 얼마인지, 평당, 그것도 전용면적이랑 분양이랑 다르니까 분양평당 얼마씩 내는지를 확인해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은 신도시나 이런 데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괜찮다가 시간 지나서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그 상가 관리비와 대출받은 이자를 감당 못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 관리비는 꼭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인은 사실 어렵지 않고요. 상가 자치 관리단이 있다고 하면 관리단 쪽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용을 받는 데가 있다면 뭐 어떤 건물이든 그 관리단이나 소장님이 계실 거예요. 가서 편하게 물어보시고, 물어보실 때도 이제 그냥은 좀 잘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이제 별거 아니지만 팁이라면 입장이 다른 건데, 하도 많은 분들이 경매 때문에 오시니까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 얘기할 때 저는 이럽니다. 소장님, 저 이 건물 낙찰 받고 싶고, 낙찰 받으면 소장님과 저는 친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주가 이제 그 건물주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한테 급여를 드리는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이분도 생각을 달리 하세요. 처음에는 경매와로 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귀찮은 사람이었다가,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소장님, 대신 제가 되면 또 인사 뵐게요,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생각보다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원래는 안 보여줬던 것도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노하우가 진짜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않으려고 계좌를 없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새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계속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길어져서 뭐 5년, 5년,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입장 차이입니다만, 뭐 다 그러시진 않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좀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걸 이분을 내보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하시잖아요. 근데 또 법적인 거에서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3회 이상 미납하면 그 권리, 뭐 재갱신권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임대인들이 본인이 받던 계좌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나쁜 목적으로 임대 계좌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갑자기 계좌 입금이 안 되겠죠?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착각하시거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니까 오히려 잘 됐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핑계댈 게 있잖아요. 계좌도 안 되겠다. 뭐 그럼 이번 달 미루고 다음 달도 미뤘다가 다음 달에 사장님이 계좌 안 다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3기 임차를 연체되게 되면 사실 건물 명도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분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권리금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대로 알아야 아까처럼 방어적 재테크를 위해서도 내가 알아야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뭐 상가 주민이 네. 뭐 임대인들이 네. 계좌를 일부러 없애거나 해도 네. 법원에서 이게 임대를 어차피 안 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인정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공탁 제조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런 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좀 물건들 쭉 보다 보면은 정말 이제 궁금했던 게 재경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왜 재경매를 할까? 힘들다 잘 받아가지고 네. 재경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장 많은 경우는 시세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같이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임대 시세를 파악할 때는 매도할 것처럼 네. 매수할 것처럼 또 임대로 한 세 군데 이상은 꼭 들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마찬가지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네. 내가 팔 때 입장에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가격을 싸게 얘기를 해야 팔기가 좀 편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랬다가 좀 더 받아들이면 좋아하시겠죠? 네, 네. 근데 반대로 볼게요. 제가 매수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에도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게 불렀다가 좀 싸게 해주면 매수자가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했을 때와 매수했을 때 가격이 달라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평균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경매 때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시세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1천만 원만 벌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했는데 막상 가서 팔려고 내놨지. 사장님 저 낙찰 받았어요. 네. 그리고 1억이 내놔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을 바꿔요. 아니, 팔려면 9천만 원밖에 안 돼. 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그 부분에 실수했던 분들이나 또는 예상했던 이런 것처럼 만약에 1억인 줄 알았는데 시세가 8천밖에 안 된다 팔려면 이러면은 사실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잘못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아예 높게 봤을 때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네.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걸 권리 분석을 못 하신 거예요. 뭐 유치권처럼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가격이 제일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시는 초보들이 계시는데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다 가봤더니 뭐 공실이고 엉망이고 물건 뭐 건물이 무너져 가려고 하고 너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장도 안 가보신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임차인들을 또 인재를 놓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아까 저처럼 이렇게 진짜 들어갈 생각이 아니고 했을 때는 이거 도저히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쵸. 이런 판단으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미납된 관리비도 아까처럼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인 안 하셨더니 가보니까 뭐 1억이 쌓여 있고 뭐 몇천만 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관리비는 한 3년까지는 사실은 그게 공용관리비를 법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던 분들 그리고 명도 예를 들어 아까 드물지만 진짜 네. 뭐 약간 어깨 형님이나 약간 네. 뭐 조포 형님이라든가 조금 까다로운 분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폐문 부재 그러니까 아무도 사는지 아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겁이 나시는 거죠. 뭔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네. 그런 경우에 보통 재경매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재경매가 나오면은 처음에 받았을 때만 좀 저렴하게 낙찰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데요. 네. 쉬운 물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너무 이제 전문가도 많으시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다 보니까 쉬운 물건은 그랑 상관없이 낙찰 받으시는데 네. 약간 복잡해 보이는 아까 같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네. 그때 좀 저렴하게 낙찰 받습니다. 이 재경매 원인을 그러면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 짐작을 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면 사실 좀 더 알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건 낙찰 받았을 때나 뭐 채권자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 물건을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을 하시는 정도가 되신다면 네. 이 물건은 그냥 아까처럼 단순한 어떤 시세 차이나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세가 1억인데 낙찰을 1억 천에 받았다. 네. 아 높게 잡았구나.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네. 이런 경우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뭐 사실 뭐 네이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일부 사설 경매 사이트 보면은 네. 그냥 뭐 알고리즘 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정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얼마나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가장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 신뢰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네. 낙찰을 불허가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매 사이트, 저도 이제 뭐 구독션이든 탱커옥션이든 또 자체 저도 이제 로드옥션도 만들었지만 네. 이런 사이트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사실 좀 더 좋게 보기 위해서 네.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사진이나 정보 더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네. 거기서 나와 있는 거에서 그 저희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그 란을 잘 보시면 이거는 정보용으로 제공한 것이고 네. 책임에 대한 소재가 없습니다라고 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이것만 믿고 뭔가를 하셨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법원 서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네. 같이 보셔서 법원 서류가 맞는지 여기 이상 여부가 없는지 혹시라도 오타거나 잘못된 게 가끔 있을 때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진짜 뭐 몇천 원, 몇억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백 몇천을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이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첫 집을 이제 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사겠지만 이제 월세를 할 것이냐, 네. 전세대출 받을 것이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 강의 때든 뭐 강의 때 말할 때 전세로 집을 얻지 마시라고 사실은 말씀드려요. 월세를 하라. 아니죠. 월세도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하실 바에는 네. 내 집 마련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전에 같았으면 저도 똑같이 그게 누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가만이 아니라 집도 네. 내가 처음에 실거주 목적이고 하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조건도 장기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도 저렴하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경매로 좀 더 저렴하게 잡으신다면 사실 그 건물주 이런 걸 떠나서요. 월세 살 때랑 전세 살 때랑 사실은 어떤 입장이 다를 것이고요. 전세랑 그러니까 집주인이 됐을 때랑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사 가는 것만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달 비용이고. 비용도 나가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좀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마음껏 꾸며놓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네.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전세로 했을 때 입장과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으로 있을 때 입장과 대리나 과장의 입장과 오너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볼 수 있는 위치와 또는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고 네. 이 입장이 됐을 때 그 다음 걸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무엇보다도 기회 비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 뭐 한국에서 집을 만들 때 뭐 한 최소한 뭐 7년에서 10년 정도 평균으로 네. 비용이 필요하다고 안 쓰고 안 먹고 진짜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데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경매로 물론 이제 그 청약이라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청약을 잘 몰라요 오히려. 네. 왜냐면 처음부터 집을 잡고 하다 보니까 조건도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작더라도 내 집을 경매나 이런 걸로 빌라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잡아서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집주인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집에서 시작하시다가 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호황이 됐을 때는 사실 상실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렇죠. 두 배가 되고 그렇죠. 뭐가 되고 그럼 그것도 사실은 입장에 따라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내 건물 잡아서 그때 대답을 사실 솔직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었으면 정말 기회로도 있었을 그쵸. 수 있는 거를 제가 임차인이나 아니면 세입자 월세는 덩으로 안 좋고 전세로 있었다면 당장은 작은 돈이 나가는 거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잘 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건 제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전세도 2억의 전세를 놨다고 해서 2년 후에 전세 2억의 가치가 같은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자연스럽게 내 물건을 잡아서 거기서 나가는 이자는 네. 지금 쓰시는 적금 예금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금 적금 30만 50만도 힘드시지만 여기서 나가는 이자 30만 50만 나가는 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걸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투자한 거고 그 투자가 결국은 이 값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호황일 때는 집값이 두 배한테 저한테 배상을 해주는 게 되겠죠. 또는 조금 어려울 땐 저 싸게 잡았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네. 내 집이 마련했다는 그런 주거 안정만으로 굉장히 큰 거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서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시면 다음에 상가든 집이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결혼하시고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은 뭐 6살, 8살 좀 어린 편인데요. 어렸을 때 애들 잘 몰라요. 좀 불편하셔도 내 집 마련하시고 비과세로 혜택 받아서 이사하시면서 조금 수익을 얻어서 내 직장 생활의 돈만이 아니라 제 2의 어떤 부수익으로 해서 더 자산 가치를 늘려나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어렸을 때 애들이 몰라서 이사 한두 번 더 가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컸을 때 그 아이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지금 결혼한 지 3년, 4년 됐거든요. 네. 예,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뭐 받을 돈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노원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예, 그 친구도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라서 이제 집을 사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 매매가를 지금 전세가로 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집을 갖고 시작하는 거하고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어떤 수단에 방법 가리지 말고 심플하게 수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저는 막 권해드린다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좀 빠르시고요. 네. 그 시간적인 거에 대한 것만 줄이는 그 기회 비용만으로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성만 해도 엄청나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런 인터뷰를 보고 아, 나도 경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경매로 이제 부동산을 내가 시작해야겠다. 첫 번째로 좀 볼만한 상품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금에 따라 난 네.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금이 좀 있다면 좀 더 크고 좋은 물건을 하면 좋은데 네.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까처럼 최소한의 자금을 뭐 경매 적금한다. 차라리 표현을 할게요. 경매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어떤 그 목표를 정하셔서 작은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공격적인 좀 편인가 아니면 좀 소극적인 편인가 해서 좀 안정적인 작은 빌라든 뭐 작은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로 나는 그래도 수익을 받았으면 좋겠어. 네. 제가 최근에 부산 쪽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 제목이 네. 직장 말고 제2의 월급으로 1년 안에 월 500만 원 벌기라는 네. 제목으로 강의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쵸, 원하시죠. 네, 그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그 제가 했던 그 상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벌써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수익형을 조금씩 해보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정하셔서 장기, 중기, 단기 아니면 이렇게 종류별로 조금씩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네. 사업자 등록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해봐서 어렵다고 느껴지고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한번 깨보시는 필요가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 시작하시되 처음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네. 각자 뭐 변호사, 법무사, 의사분이 계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한테 한 번은 좀 정도는 맡기셔서 그 과정을 다 따라해보세요. 네. 그리고 내 거를 실제 해보시면 네. 내 돈이 들어간 거에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치. 제가 그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나씩 자기 스타일에 맞게 빌라든 오피셀이든 작든 크든 상관없으니까요. 상가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